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과산입니다. 오늘은요, 좀 우려되는 외래종에 대한 소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중앙일보 사회면에 지금 나왔는데요, 기사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토종 가재가 아니라 미국 가재라고 하는데, 보시면 좀 여러분 생긴 게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돌기 같은 게 있고요. 빨간색인 게 조금 뭐 삶지도 않았는데 빨갛네. 엄청 무서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볼까요? 미국 가재. 나주 지석천의 유해성 1급 미국 가재. 우리 집에서 나주 가까운데, 아 이거 걱정되네. 예. 이런 게 조금 그 막 참고하면 안 될 텐데요, 그죠?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 주에서 온 미국 가재다. 아 여러분, 미국 미시시피 강에, 그죠? 루이지애나, 그죠? 루이지애나 주가 있죠. 남쪽이죠, 남쪽 미국에. 근데 여러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미국에서는 루이지애나에서 이렇게 막 그 먹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릭 슈타인의 이거 영국 요리사가 그 미국 음식 그거 다루는 다큐멘터리 하신 적이 있는데, 그 보니까 이거 막 많이 삶아서 먹던데, 좀 저는 보면서 조금 아 맛없게 생겼는데 저거 왜 먹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가재가 최근 영산강 일대에서 출몰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 영산강이 지금. 깜짝 놀란 환경 당국은 대대적인 조사에 이어서 소탕 작전 나섰다. 왜 그럴까요, 이게? 미국 가재는 지난해 환경부가 유해성 평가에서 1급을 매긴 생태 교란 외래종이라고 하네요. 생태 교란한다니까. 엄청난 포식자인가 보죠? 아,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거네. 하천에 곰팡이를 퍼뜨려서 다른 생물을 병들게 한대요. 그다음 식성도 무시무시합니다. 동물 사체를 포함해서 뭐든지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대식가다. 야. 그래서 악명 높은 미국 가재를 잡으러 직접 전남에 갔다고 하는데, 이렇게 허승연해요. 징그러워요. 오죠. 알이 막 들어있나? 미국 가재 배. 새끼를 200마리씩 품고 다닌다고 하네요. 여러분이 보세요. 이거 징그럽게 생겼네요. 그죠? 되게 크네요. 발단은 2018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주 지석천에서 미국 가재가 나타났다. 군립생태원이 조사해보니 미국 가재가 용산강 등 국내 하천에 서식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다. 이거 누가 방류했나 보죠? 우리 어떻게 왔겠어요, 그죠? 방류한 것밖에 더 있겠어요? 지난달 26일 전남 나주 남평읍의 드들깡 솔밭 유원지에서 만난 김수환 국립생태원 전임 연구원의 장화에서는 진한 물비린내가 났습니다. 미국 가재 포획 통발을 거들어 늪에 들어가는 게 일상이 된 탓이다. 그래서 허리까지 잠기는 늪에서 통발을 건들 때마다 미국 가재는 빨간 집게발을 치켜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발 10개를 건져 잡은 미국 가재가 11마리였다. 그래서 한 통발에서만 5마리가 잡히기도 했다.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미국 가재를 잡을 때마다 이렇게 배를 확인했다고 하시네요. 그 이유는 배에 새끼를 200마리 넘게 붙이고 있는 암컷 가재에서 가재가 발견된 적이 있다고 하네요. 번식력이 워낙 좋다 보니 한 통발에서만 10마리 잡힐 때도 있었다. 야, 이거 엄청난 번식력을 가지고 있나 보군요. 징그럽다. 역시 관상용으로 들어왔다 버려졌나 봅니다, 그죠? 아, 이런 거 버리면 안 되는데 어떻게 들어왔지? 이런 거 수입 금지해야 되겠네요, 빨리, 그죠? 미국 가재가 바다 건너 한국으로 들어온 때는 1990년대다. 주로 관상용으로 수족관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사육자들이 강에 미국 가재를 유기하면서 정착하기 시작했다. 아, 그냥, 아,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엄청난 생명력이다, 그죠? 이거 지금, 이렇게까지 불어난다고 대단하네요, 그죠? 어우, 징그럽다. 강한 번식력과 생명력은 미국 가재의 특징이다. 한 번에 알을 최대 500개까지 낳고요. 태어난 새끼는 넉 달이면 다 자라고. 물 밖으로 나와도 4개월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국내산 민물 가재와는 생기부터 딴판이다. 그래서 미국 가재 집게발에는 여드름처럼 새빨간 돌기가 나있다. 그쵸? 아까 보셨죠? 이거. 아우, 징그러워. 이거 자체가. 없어. 아우. 그 다음에 크기도 다 자랐을 때 5cm인 참가재보다 두세 배 가량 크다. 와, 이거 뭐야, 이거 벌써. 야, 이거 이렇게 많이 잡았나? 그 다음에 서식하는 곳도 다르다. 미국 가재는 미지근한 수온에 늪에 모여 삽니다. 늪에 자주 있다. 흐르는 물이 아니랍니다, 사는 데가. 그래서 미국 가재는 전 세계에 악명을 떨친 녀석이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가재 곰팡이병이란 전염병을 퍼뜨려서 그 토종 가재가 멸종 직전까지 갈렸다고 하고요. 일본에서도 논에 정착해서 피해를 끼쳤다고 하고. 그래서 IUCN이라고 하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세계 100대 악성 치매 외래종이다. 미국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잡아서 묻어야 되겠네요. 환경부도 지난해 미국 가재를 생태교란종으로 지정했다. 그래서 갑각류가 생태교란종으로 지정된 건 국내 최초이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난달 29일에 영산강 유역 환경청이 미국 가재 퇴치 행사를 했는데 이때 잡은 미국 가재가 240마리, 약 15km에 달했다. 한 이 정도 나왔다는 얘기네요. 그죠? 다행히 아직까지 국내에서 미국 가재로 인한 피해 사례가 복원된 적이 없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미국 가재가 특유의 번식력으로 서식 범위를 넓히고 있다. 그래서 곰팡이를 전염시키거나 기생충을 매개하는 등 유해성이 크기 때문에 우려된다. 약간 저거죠. 좋다는 거고. 아 이거 그거다. 미국 그래 남부에서 즐겨 먹는 크로피쉬 보일. 이거 맞아요. 제가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이런 거 먹더라고요. 루이지애나주에서. 루이지애나주 뭐였더라? 어디였지? 세인트 루이스가 아니라 어디지? 거기가? 세인트 루이스 맞나요? 아닌데 뉴올리언스. 내가 왜 이러냐? 뉴올리언스에서 이거 많이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화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면서 잡아 먹어서 없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쨌든 실제로 원산지인 미국 남부에서 미국 가재를 즐겨 먹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크로피쉬 보일이라고 하는데 아 근데 먹고 싶지 않아요. 그죠? 하지만 잘못 먹었다간 크고 다칠 수 있다. 미국 가재를 잘 익히지 않고 먹으면 폐급충, 폐디스토마에 감염될 수 있다. 미국 가재는 탁한 늪에서 곰팡이까지 퍼뜨리고 다니는 종이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권하면 절대 먹지 않을 것 같다. 뭐야 저도 안 먹어. 아유 이상하게 생겼어. 맛없을 것 같아. 냄새 날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미국 가재를 잡아서 운반하거나 키우는 건 불법이고 유기하는 것도 불법이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거 그죠? 키우거나 하지 마시고 혹시 발견하면은 그냥 발견하면은 그 환경청 같은 데다 빨리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 가재를 잡으면 그 자리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일반 생활 폐기물처럼 처리하면 된다. 그냥 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재밌네요, 이거.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미국 가재 보면은, 그냥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내일 또 더 재밌는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